도영아! 도영아! 뭐해? 도영아, 뭐하노? 방대다 다피셔. 나 방에 있었는데? 왜? 밥 먹고 째는 거야? 어? 아니, 왜? 먹은 값은 해야지. 도영아, 먹은 값은 해야지. 아, 나 있어도 되는지 몰랐어. 너 은근히 좀 말을 잘하더라. 오슈를 내가 저번에 같이 진행하니까 너가 은근히 또 저 잘하더라고. 그랬어? 내가 잠깐 화장실 가거나 해도 너가 이걸 할 수 있겠던데? 그것까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는 아니야. 올려치기 하지 마. 솔직히 이 정도 아프리카 전현무 아니야 나? 김구라 아니야? 전현무는 너무 올려치기 한 것 같은데. 그래? 중국의 역행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공장이라고 붙여진 건데 각 방마다 어떤 테마별로 해가지고 방송할 수 있게끔 모든 세팅을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여기 공장 같긴 하네요. 저런 거 한국에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있지. 역캠들이 돈 주고 캠 세팅업자 쓰는 이유. 전형적인 BJ 세팅, 그지? 난 한 번도 누구한테 세팅 해보려고 해본 적 없는데 이번에만 그거 하고 그런 욕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어떤 그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식 이런 것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세팅은 쉽거든. 그래서 난 내가 항상 했던 것 같아. 맞아. 나 캠 세팅 지금까지 괜찮았어. 14달이 이런 거 아니고. 30대 직장인들 점심 메뉴 특 백반. 근데 직장 근처에 그런 거 많잖아. 한식 뷔페 이러면서 그런 류들의 집들이 많잖아. 뭐 6,000원에 한식 뷔페 할 수 있고 그런 거. 진짜 여러분들이 균형 맞춘 식단을 원하시고 한 끼를 때운다는 느낌보다 그래도 한 끼 든든하게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땐 백반집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공장 주변에 있는 그런 한식 뷔페집이나 그런 곳들이 정말 맛있어요. 예, 계란말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놔가지고 계속 추가해서 먹을 수 있고 노동자분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그런 그 상권 그런 곳에 있는 백반집이 진짜 리얼 가성비 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밥 무한 리필도 있고 그런 데는. 그지. 밥은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 밥도 계속 저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솔직히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뭐 참치찌개 뭐 이런 거 가가지고 8,9천원 내고 먹느니 저 같으면 이제 백반집을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백반. 이 메뉴의 특이 나이 들고 보니 반찬들이 크게 문제없이 무난하고 집에서 해먹기 빡센 애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고 개운하고 이거저거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백반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서 좋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백반집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 카운터 옆쪽에 보시면은 그 냉장고가 있어요. 그 은쟁반 같은 거 살짝 드러내면은 이제 얼려놓은 살얼음이 껴있는 매실과 식혜 혹은 수정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컵에다가 슥 이제 먹으면서 밖에 나가고 쌈배한테 슥 피면서 그 한 잔 딱 마셔주면은 맞아. 그게 섹스죠. 예. 그리고 밥값으로 6,000원, 7,000원 생겼다는 그런 든든함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맞아. 그죠? 이게 뭐야? 옛날 플래시 게임.
300일 만에 여친의 쌩얼을 본 남자. 여자분들, 여친이랑 여행 왔거든요. 저 장원영 국적이 중국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국인이라는 의견이 갈리던데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 정답을 알려줘. 그게 왜 장원영은 왜? 한국인이에요. 예. 토종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으로 잘 살고 있고 예? 스타로 거듭났는데. 예. 넘어갔고요. 여자친구랑 여행 왔습니다. 저 300일 만에 여자친구의 생얼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 옆에 잠들어 있는데요. 여자친구의 생얼을 보고 나니 속이 미식거리고 마음이 심란하고 잠도 안 오고 솔직히 존나 멘붕이에요. 300일 동안 사귀던 동안 전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생얼을 보니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300일 넘게 사귀는 동안 생얼 한 번 안 보여줬었거든요. 완벽하게 항상 나오고 해서 약속 시간에도 항상 늦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기도 나름대로 힘들었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300일째 저희의 여행에 생얼을 공개하고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생얼 다른 건 미안해. 솔직히 인정해. 미안해 자기야. 그러면서 입을 가리고 어색한 미소를 짓겠죠. 남자친구한테 처음 보여준다고 기쁜 마음으로 여자친구의 생얼을 봤다가 여친 얼굴 이때까지 전 하얀 줄 알았는데 황토색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충격을 먹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외모가 눈 하나로 많이 달라지잖아요. 눈이 진짜 심하게 바뀌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하기 전후 같았어요. 분명히 눈이 매력 있었어요. 태연 눈 닮았다고 해야 되나? 화장을 지웠거든요. 서해 불만 가득한 작고 째려보는 눈이에요. 제가 솔직히 얼굴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눈이 달라서 진짜 딴 사람 같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보여줬을 때는 침착하게 반응했는데 여자친구 기분도 그렇게 나빠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화장할 때 구경시켜달라 그랬습니다. 내 옆에서 눈 감고 자고 있는데도 딴 사람 같고요. 나 어떡하죠? 길거리에서 여친이 쌩얼로 지나가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내일도 나가서 놀다가 바래다주고 집 와서 댓글 읽을 거니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쌩얼이 많이 달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안 사랑하니까 저렇게 외모에 흔들리는 근데 거 여자들은 항상 사랑이라는 획일화된 그런 단어로 그런 수단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남자는 이성적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얼굴이 아닌 거야. 이건 거의 변장 수준에 가까운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언젠가는 얘기를 했어야 됐다고 봐. 근데 아니, 300일이나 사귀고 본인은 모르겠지. 본인은 모르겠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300일이나 숨긴 건가? 그렇지. 저건 사기죠. 사기. 신종 사기. 예. 근데 약간 그런 건 있겠지. 결국에는 너무 좋으면 사실 막 진짜 배가 이만큼 나와도 귀여워 보이듯이 약간 막 내가 평소에 봐봐. 이것이 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려면 그 여자들이 하고 있는 거 그 코르셋 남자도 코르셋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배 딱 쬐매갖고 그런 쫄티 같은 거 싹 입어가지고 배를 어떻게든지 가려내면서 여자친구 앞에 있을 때만 힘주고 이렇게 다니겠지만 나는 있는 그대로 나의 어? 이 노래 주머니를 항상 이렇게 내놓고 다니잖아. 그럴 때면 이거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저게 약간 중요한 건 그거야. 어쨌든 저 남자의 마음이 그럼 이해가 된다고 쳐? 나도 어쨌든 오빠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돼. 근데 중요한 건 저 여자의 잘못이야? 자기가 그렇게 생긴 게? 애초에 원초적으로 생긴 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 그런데 남자한테 잘못한 거야? 남자친구한테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언젠간 얘기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지. 300일 전에는 최소 100일 전에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언제 숨기냐는 했나? 거지. 그지? 나 쌩얼이랑 많이 달라 충격받지 마 이렇게. 그리고 나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왜냐면은 이게 남자들이 모르는 세계다. 여자들 화장 전과 후가 다른 거 누가 뭐 모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개 사기꾼이야. 정도가 심하면 이건 사기야. 진짜로. 약간 배신감이 들 것 같긴 해.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들지. 저 정도로 틀리다고 쳤을 때는 배신감이 들 것 같아. 그치 화장을 해놓고 그 외모가 자신의 외모라고 믿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생얼과 이 화장을 했을 때와의 그 갭 차이 이거에 대해서 남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지. 진짜로. 나 생각을 해봐봐. 너가 뭐 이제 내가 아 너는 겉모습을 많이 안 보니까 너 우리를 저 대입할 필요는 없고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있어. 근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키가 막 185야. 185인데 알고 보니까 항상 바지 이렇게 밑 단을 잘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뒷굽이 잘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항상 키가 185였는데 실내에서는 안 만나. 밖에서만 데이트하고 막 그래. 신발 벗는 걸 싫어해. 그래가지고 신발 벗었는데 키가 갑자기 173이 돼버리는 거야. 185에서 173이 12cm. 이만한 굽을 막 까는 거야. 이만한 굽을. 그러니까 바지 밑단으로 이렇게 좀 사기치고. 그거를 겪었을 때 어때요? 기분. 솔직히 사기 당한 것 같아? 안 당한 것 같아? 아, 그 배신감 약간 이럴 것 같아. 그래, 그거야. 그 느낌이야.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이야. 키로, 키로 설명하니까 딱 알아듣네. 아, 그러니까 이 남자도 지금 이 여자가 싫다는 게 아니구나. 싫어서 헤어지고 싶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배신감이 드는 거에 대해서 충격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치.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인터넷에다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 완전히 여자가 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남자였어. 이걸로 설명은 진짜. 진짜로. 화장이 지나면 그리고 화장하는 시간이 길면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예. 그 있잖아 저런 중국 짤 같은 거 저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잖아. 이런 거지. 어 이런 거지. 사기지 뭐야 이게. 어 이건 도롱뇽 닮았는데. 남자는 크게 갭 차이가 없어요. 에? 그잖아. 인상이 좀 밝아졌다 정도네. 그지? 갭 차이 크게 없잖아. 근데 너무 스타일링 못했는데? 난 이분 진짜 놀랬었어. 맞아, 이분도 엄청 이런 걸로 이슈 됐잖아. 박은지 씨도. 근데 요 정도면 생얼이 별로진 않은데? 귀여운데? 남자는 확실히 좀 그런 건 없어. 뭐 피부 좋아지고 이 정도면. 그니까 너무 신기한 게 눈이 요 옆이가 좁았다가 넓어지는 게 신기한 것 같아. 눈 구멍 자체가. 이 눈 구멍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눈이 이제 크다 보니까 눈은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눈을 진짜 작은 사람들은 키우는 거에 있어서 엄청 할 것 같단 말이야. 그치. 저렇게 보면은 진짜 마법 같은 거지. 에바야. 내가 만약에 키가 170이야. 171. 어떨 것 같아? 난 근데 내가 157이어서 그런 게 없어. 애초에 신경 안 써. 맞아. 왜냐면 내가 작아. 157이어서 별로 그런 거 없어. 맥날 패티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50주면 입막음을 시도했었다. 야 이건 좀.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의 한 맥도날드 직영점을 찾은 A씨는 햄버거를 먹다가 깜짝 깨르자 꿈틀거리는 고래 회충이 나타납니다. 물을 부어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생선을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다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높은 온도에서도 기생충이 살아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도 넘는 물에 넣자 흰살에서 빠져나오더니 1분 정도 익히자 움직임이 멈춥니다. 이렇게 익힌 생선에 있는 고래 회충은 대부분 죽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예민한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식재료가 소비자의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50 주면 그 자리에서 고래해충 금리발까지 씹어먹어줄게. 씨발 욕하다가도 50만 준다니까 맛있어 보이네. 500이면 몰라도 대기업 새끼가 50? 바로 폭로해줄게. 그렇군요. 요즘 데이트 비용 정산 방법. 야. 뭐야? 이거는 정도가 심하다. 나도 참 계산적이지만 이건 진짜 좀 그지? 근데 저게 상호 약간 둘이 합의가 되고 둘이 다 좋으면 괜찮은데 사실 저거를 완전히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삼겹살 32,500원, 우산 2,000원, 하리보 젤리 1,500원. 투다리 43,000원, 공영주차장 4,000원, 대리비 25,000원, 총비용 108,000원, 보낼 금액 54,000원. 이게 나 이게 더 킹받는다. 자기야, 어제 데이트 비용 정산해줘. 방금 보냈어, 고생했어요 이러자. 그러니까 둘이 잘 맞는 거야. 저렇게 합의가 된 건데 난 사실 저런 게 되게 피곤할 것 같아. 저렇게까지는 연인 사이에 1,500원짜리 젤리는 좀 사줘라. 징글징글하네. 어우 싫어. 그지같이도 산다 진짜. 저런 기계적인 더치페이 솔직히 좀 그래. 돌아가면서 밥 사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다. 우산 누가 들고 갔냐? 그것도 반 갈라서 나눠 가져갔음. 아, 우산도 샀어? 서로 잘 합의됐고 만족하면 된 거임. 그치, 그렇긴 하지. 근데 나의 특성상 너무 피곤해. 맞아. 이거 친구들끼리도 잘 안 한 짓이긴 한데. 우산, 젤리, 주차장은 그러니까 만 원 이하의 것들은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제 뭐 내가 뭐 오늘 한 94,000원짜리 샀어. 근데 그 다음 커피는 자연스럽게 여자가 사는 것이 맞지. 근데 카운터 앞에서 이 자세에 보면 진짜 솔직히 드랍킥 날리고 싶지. 카운터 앞에서 여자들 가방 뭔지 알아? 근데 오빠 가방 잡고 이러고 있는 거. 내가 아는 남자는 계산할 때만 되면 하고 나와라 이런 남자도 있다? 이게 딱 그 핸드폰 이렇게 그 사람도 이렇게 폴드 쓰거든? 이렇게 하면서 딱 이 소리 듣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카페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 진짜? 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 있었어? 응응. 이건 나잖아. 이건 안 해. 아가 나 니네 발 밟을 거 두렵다 야. 준석이는 다 샀는데. 아 진짜? 방송할 때. 아 진짜? 너 방송으로 키건 자기 방송으로 키건? 내가 방송할 때는 거의 많이 샀지. 합방할 때. 합방하자고 걔가 먼저 많이 했으니까. 진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부자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부자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를 좋아하는 거야. 부자라서. 그렇지. 내가 아는 사람은 계산 때만 되면 똥 싸러 가던데. 어? 그것도 맞아요. 넘어갈게요. 배민 리뷰에 진심인 사람. 사진 찍을 때 리뷰 사진을 저렇게 깔아놓고 컨셉샷 진짜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장인 정신으로다가 찍어가지고 리뷰를 해준다. 저거 하는 사람인가 보지 저런 일을. 저게 또 하나의 취미 같은 건가 보지. 그럴 수 있지. 리뷰 이벤트 따윈 참가하지 않는 상남자라고. 리뷰 이벤트 그 컨셉에 갇혀버린 거네. 리뷰 이벤트 따위는 그냥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사진을 야무지게 찍어갖고 올려주네. 업주 입장에선 너무나도 감사한 그치? 일이지.
돈 바꿔야 되는 일인데. 아이고, 러시아 남편 징집으로 비관해서 24층에서 투신했다 그러네. 아이고, 이 떨어진다. 사람 떨어진다. 지금 떨어진다. 아유. 아유. 영국에서 한 데이비드 앤 에도위나 부부 로또 633억 원에 당첨이 됐는데 받아가지 못했다고. 복권 마감 시한을 앞두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복권을 구입했는데 6개를 골라 등록했는데 확인 결과 1등에 당첨됐는데 당첨 사실을 알리고 있는 이메일이 오지 않아서 복권국에 문의하고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1등 번호는 맞지만 복권 당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무슨 일일까요? 아, 잔액 부족으로 급히 계좌에 돈을 넣은. 예비 하남시장 코트 형님 뽀뽀죠. 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핫동밥. 복권 마감 시간 전에 앱을 통해 숫자를 무사히 등록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잔액 인출이 다음 날 되어버려서 지금도 구매한 복권 번호 나에게 있다. Sorry, 미안하단 말만 하다 하더라.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공중분해된 633억원 전문... 마감 전에 돈을 이체했어야 했고 복권국의 이체 시스템의 결함 때문에 복권 당첨금을 요청한 부부. 무효 처리했다네. 청천벽력 같겠다 진짜. 못 받는 사람 이렇게 많아 저기도 있네. 1년이 지나면 무효라고 했는데 1년 지나고도 7개월이 지났으니 방법이 없죠. 못 받았다고. 매우 바빠서. 실제 받아가지 않아서 기사까지 난 상황이었다고. 당첨금 소멸 시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저 주는 게 맞지 않나? 씨발 너무 말도 안 돼. 당첨금 소멸 시효가 어딨어? 일단 된 것이 중요하고 그 시기에 된 게 중요하지. 왜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굴어? 그지? 당첨 안 된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솔직히 좀 약간 소화제 같기도 하네. 꺽. 꺽. 나 이래서 로또를 안 해. 는 구라고. 헛된 희망을 걸고 싶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돈만 믿는구나. 그렇지. 돈이라는 건 비로소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그게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이유는 뭐 와, 와. 누적 기부금이 40억 원을 돌파했다고. 와, 마음도 예쁘네. 오빠도 기부 해봤어? 나 해봤지. 저 어디냐 그 아 거기 이름 뭐였지? 유니세프. 유니세프에 한 400만 정도 했지 지금까지. 어, 언제부터? 예전에 페북에다가도 올렸었어. 아 이제 무슨 말이든 못 믿겠어.
미안. 보여줄게. 보여줄게. 검색을 어떻게 하지? 인태원 유니세프 이러고 있어. 나오나? 곧 막 이상한 거 나오네. 고추가 발기된 동영상만 나오네. 오빠 왜 이런 거 나와? 왜 고추가 발기된 동영상? 밑에 유니세프도 있는데. 나는 착한 척하면 착해진다라는 말을 좀 믿거든? 그래서 좀 진짜 매달 조금씩 기부하고 싶어. 커피값 한번 아낀다는 생각으로. 많이 해라. 그럼 결혼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는 기분을 유지하고 싶어. 모르겠어. 고추 발견 동영상밖에 안 뜨네요. 예, 그 젖짝이 장인준 대원이 나온대요. 이봐. 이거 왜 하는 거야? 야, 그만. 어, 깜짝이야. 어, 리아. 아, 미안해. 아, 좋아, 미안해. 터지겠다. 아우, 징그러워. 더! 더! 더 좋아, 이 새끼야. 아, 겨우 젖을 잡아. 이 새끼, 젖이 어디 가야 되나? 아주 그냥. 너는 내가 홀쭉하게 만들어줄게. 어? 오빠 저때 150kg 쳐야 돼. 엄마! 응? 한 150, 180kg 정도 됐어? 야! 야! 오빠야? 그만 쳐! 어?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웃음이 나와? 어? 야 너 뭐야 엄마? 뭐야 엄마? 뭐야 이거? 어? 진짜야 아니면 뭐야? 몰라. 몰카겠지 뭐. 아니 그 아마 한 400 정도 한 것 같아. 네, 쾌복에다 인증했었어. 했어. 멋지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유니세프에서. 한 번 하면 그치. 근데 내가 그랬어. 아 저 이제 할 마음 없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죄송한데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작년에 전화 딱 끊기더라고. 그 이후로 안 해. 의사들이 절대 하지 않는 취미 활동. 다이빙, 오토바이, 킥보드. 세 개는 절대 안 한다고. 무서워서. 전문의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의사가 술 다음으로 우선하는 게 오토바이라고. 그죠? 사고 나면 병신 아니면 귀신이죠. 와, 7개 1,000원이야. 옛날이지. 아, 아니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써있는데? 어? 위드 봐봐. 저 들어가. 카카오페이라고 돼 있어. 그럼 최근 아니야? 카카오페이. 어? 어라. 우리 동네는 1,000원에 두 개던데. 엎어 버리려다 참음. 어묵 1,000원, 붕어빵 700원. 아직도 해자네. 근데 붕어빵 파는 데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붕세권 막 이러잖아. 맞아 맞아. 정의회사도 딸비헌터 근황. 고양시 삼송 사는 주민입니다. 의적 홍길동이 나오고 오시고 난 다음에 그 고양시에 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막 딸배들의 횡포 때문에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도 저기 얘기를 해가지고 딸비헌터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팀을 꾸려갖고 고양시로 간 거야. 야 말도 안 돼. 야 진짜 미쳤더라. 고향대첩. 그래서 얼마 나왔냐면
총 2,670만 원어치의 벌금이 나오게끔 와. 여기서 이렇게 한 거야. 어. 경찰이랑 통화한 내용이야. 보시니까 신고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단체로 가가지고 보면서 한 500건 정도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누가요? 공익 제보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2박 3일 동안 합숙하면서.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한다고요? 예예. 예. 근데 이거 연휴 지나보니까 뭐 몇백 건이 늘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지, 일이 갑자기 업무가 과도하게 쌓이는 거지, 경찰들 입장에서. 조영 형수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고양시가 이제 1월달에 국민 그 신고 그 뭐라 그러죠 거기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신문고 국민 신문고. 거기에다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온 게 1월 달이 519건, 2월 달이 704건, 3월 달이 838건, 스마트 국민 제보, 교통 법규 위반, 1륜차 신고 건수예요. 4월 달에 858건, 5월 달에 898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6월 달에 이분들이 집중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 건수예요. 1,019건.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확 줄어버린 거죠. 신고 건수가. 그러니까 이게 확 크다는 거지. 딸비 헌터가 직접 가가지고 한 게. 그래서 5만 원을 누군가 후원해주면서 삼성 주민이 마음에 작게나마 후원으로 남깁니다. 저도 지켜만 봤던 거 반성하고 길 가다가 딸배들 범법 저지를 때 가차 없이 신고하겠습니다. 청라는 시급하다. 그러니까 솔직히 아니야. 왜냐면 이만큼 건수가 많진 않아. 청라에 그렇게 막 바이크 막 배달 바이크들이 많이 다니진 않아. 맞아. 청라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다 나가 보면은. 예.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아서 청라에 그렇게 딸배 많진 않아요. 예. 얼마 안 돼. 고양시급 되니까 저게 나오는 거지. 그런가 봐. 청라 나름 조용한 동네 아닌가? 거기? 아니야. 얼마 시급. 너 이거 아까 너 못 들었어? 그런 거? 이 새벽 시간대만 막 딸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저 우리 저 어디냐? 저 그 고속도로 가는 길 있잖아. 뒤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어디지? 여기 뒤쪽 고속도로가 있고 이쪽 고속도로가 있거든. 서울 가는 고속도로는 이쪽으로 빠져. 근데 이쪽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고속도로가 있어. 동인천 가는 거. 동인천. 이 고속도로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 라인으로 가는 그 길이 그러니까 그 저기 영종도 영종도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이쪽 길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가거나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 고속도로로 가는 저 길에서 이 양카들 차에서 막 팝콘 튀기면서 가는 새끼들 있잖아. 양카 새끼들이 그 내는 소리야 이 새벽마다. 왜냐면 저기 구간이 지금 저 과속 그게 없기 때문에 미친놈들이지. 이 시간에 뭐 드라이브 이거 딸배 아니야 여러분들. 딸배는 이 시간에 없어. 청라는 대려 없고 그 새끼들이야. 양카 새끼들. 쳐죽일 놈 새끼들. 이 새끼들 여기로 해가지고 송도 가나 보지 뭐. 걔 상녀르 새끼들 진짜. 그런가 보다. 너무 시끄러. 함소원 부부 인증샷 찍겠다고 5살 딸 유모차에 태운 사연. 유모차 오랜만이다 하고 SNS에 이렇게 올렸는데 설정샷이 좀 아이러니하다. 5살도 탈라면 타는 거지 뭐 이런 거 갖다 걔 엇갈을 하고 있어. 그냥 너무 밉상이 됐나 봐. 그러니까 사람이 밉상이 돼버리고 나면은 무슨 행동을 하건 저기다가 이제 막 다 그런 거지. 제정신 아니라고 붙여갖고. 보는 거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여자들이 많이 까지 않아? 함손 맞지?
엄마들이 좀 많이 까는 것 같던데? 그치? 왜냐면 이제 밉상 사게 된 그 방송 자체가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아 그래? 어. 아 연예인 바이럴 너무 많네. 아 이거 SPC 회장이랑 관계자들 다 나와가지고 그 다 사과하는 영상이 떴어. 어, 제대로 했대 사과. 일렬로 사갖고 SPC 사과 치면 SPC 대국민 사과. 참. 제빵. 맞아 아까 그 앵커가 진짜 웃기잖아요. 엄청 화내잖아. 막 그 뉴스 뭐야? 나 가끔 돌리면서 보는데 그 앵커가 진짜 막 욕하고 막 그래 거의. MBN이라 그렇지. 앵커로서 근데 좀 지켜야 될 소양도 아니야. 아 그래? 민심얻으려고 하는 거지 막말로. 아... 여기서 어, 손석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중립에 서가지고 딱 그냥 딱 그렇게 소개만 하고 그런 적이지. MBN은 항상 그렇게 하더라고. 과하게. 자 지금 말이죠 SPC 회장이 이번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이게 맞나요? 하잖아. 계속 어, 이지랄 이게 하잖아. 맞나요? 어, 이지랄한다고. 이 저 종편 그 앵커들 특이야. 저 아저씨가 어. 특히. 난 깜짝 놀랐어. 난 개그맨인 줄 알았어. 허영인 회장님 사과하기 싫죠? 사과하기 싫었죠? 이게 사과하는 태도입니까? 앞서 말머리 열기 전에 현장에서 안 들리니까 현장에서도 안 들리니까 잘 안 들린다 했잖아요. 사과하기 싫어요? 저 오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분도. 맛있습니다. 어, 아, 졸라 오바야. 왜 저렇게 아니 본인 자기 뭐라고 아 그럼 가가지고 제대로 뭐죠 하든가. 난 이것도 별로 같아. 민심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 어. 과하긴 하다. 어 과하지. 아 근데 저게 어떻게 앵커야. 어. 아니 아싸 그럼 진짜 나 이 댓글이 가장 맘에 든다. 92년도 맞냐 90년대 어. 아니라? 어 야 이 씨발 새끼야! 이랬으면 진짜 국민호감 어. 등극인데 아싸리 야무지게요? 그지 평정심 유지해야지. MBN이라 그런 거지 뭐. 이게 뭐야? 도서관에 쪽지 받은 야기일러. 안녕하세요. 카톡 달라는 쪽지 보고 연락드려요. 아 네네. 연락 앉으실까봐 걱정했는데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앉아 계시던 자리를 제가 이번 학기부터 지정석 같은 어, 그런 느낌으로 사용했거든요. 아 네네. 다음부터 다른 자리 이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열람실 사용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 중이라 많이 예민해서 서로 도우면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감사해요. 제 연락처는 가능하시면 지워주세요. 야 이 희발려나. 와 진짜 나 내가 와 같은 여자라서 진짜 가서 누가 치고 싶다. 살초가 5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살초기 고마워. 와 내가 읽으면서도 막 어 왜 저 지랄이야 이런 느낌. 남자 착하다. 바로 난 바로 지우개 똥 날릴 것 같은데. 지우개 MC 몽근왕. 그래 이번에 콘서트 한다더만. 소유, 허각, 비오, 이무진. 이야 라인업 화려하네. 그래도 KBS 아레나면 엄청 큰 데서 하네. 팬덤이 아직도 그렇게 맞나보다. 음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올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네. 아직도 호불호가 좀 있구만. 난 솔직히 뭐 상관없어. 여자들의 세계. 아 이런 거 난 보는 거 좋아. 이게 뭔데? 어 눈길 눈빛 봐 눈빛. 저게 뭔데 방금?
아 옆에 보는 째려본다고? 아 근데 특히 이거는 좀 장원영을 여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 근데 장원영이 좀 장원영이 기가 세네. 장원영. 그저 뺨 맞고 싶다. 그래서 지금 장원영이 유난히 막 억지로 막 웃고 다니나 봐. 저런 짤이 옛, 다 옛날 짤이잖아 좀.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좀 불쌍하다 짠하다. 아니 어릴 때니까 질투심도 있고 저 각박한 연예계라는 새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 저 새상이 얼마나 저 예? 그 맞아 아직도 애기거든. 피도 눈물도 없는 새상입니까. 그죠? 맞아. 예. 지금도 고딩인데.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나중에 조금 나이 먹고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어리지만은 어렸을 때 뭐 저런 좀 경멸하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같은 멤버들한테 이렇게 좀 약간 질투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웃고 다니고 해도 안 좋게 볼 사람들은 안 좋게 보더라.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저 내가 사실 좀 느끼고 그런 거고 워낙 어렸어서 그랬다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하고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아 아바타가 이제 드디어 2편이 나오는군요. 아바타 봤어? 응. 엄청 나름 이것도 옛날 영화잖아, 그치? 그치 옛날 그 토르크막 이 새끼가 토르크막토 아니야. 그 아바타 그 BGM 있잖아. 아이야기 아래 스타리 나나리라리라나 그 있잖아. 아바타 브금이 존나 웅장하고 좋은데. 갑자기 모태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나 진짜 소리 지르면서 웃었어 오빠. 너가 뭔데? 나 오빠? 와이프 짐. 쳐도 안 나오노? 영어로. 이거잖아. 좋다. 신비하고 몽환적인 그 아바타. 근데 뭐 지금 워낙 또 그 그래픽 기술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고 워낙 또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사실 난 그렇게 아바타의 세계관이 그렇게 뭐 대단히 어떤 뭐 좀 약간 잠깐의 어떤 호들갑이 아니었나? 인기 잠깐 유행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다고 생각해. 사실 뭐 그 어떤 그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대단할 게 없거든요. 어 그때 잠깐의 어떤 유행이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 정도야. 맞아 그냥 저 아이템 자체가 저 모습 자체가 좀 새롭고 하니까 했던 거지 사실 스토리나 이 편이 기대가 되지 않잖아. 그치. 또 나오네 정도지. 어. 어 그 스토리가 와 그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기술력이 조금 돋보였던 영화지.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작품성이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은 좀 없었던 것 같아. 아 기대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제 기준에 인터스텔라 뭐 그런 것도 근데 지금 난 별로 안 먹힐 것 같아. 좀 소신발언하자면 난 사실 겨울왕국도 그닥
난 좀 그랬던 것 같아. 난 이 원밖에 안 봤어. 2도 있나? 어. 아 그래? 2를 안 봤어. 약간 유행 같은 영화들. 그러니까 좀 유명해서 유명한 그런 느낌의. 해리포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해리포터는 근본이라고 생각해. 난 진짜... 솔직히 내가 안 봤지만. 어? 나 안 봤어. 내가 어디서 항상 놓치냐면은 해리포터를 보잖아. 퀴디치인가 뭔가 해가지고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딱정벌레 4편. 딱정벌레 저기 하더라고 보니까 경기장 내에서 퀴디치 월드컵 4편 퀴디치나 그래 아니야 첫 나오잖아 처음에 아 맨 처음에 그거 딱정벌레 뭐 날라다니면서 그거 막 이렇게 잡으려고 막 빨빨거리고 도망다니잖아 아니 처음에 나온다니까 아! 처음에 나온다니까 마법사의 놀이요? 그래 그런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 그럼 갑자기 뭐 빗자루 타고 막 날아다녀. 오 맞아. 그래. 처음에 빗자루 배울 때. 그래.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그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그럼. 그래. 잘했다. 근데 그 장면까지만 보고 자버려. 왜 나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렇게 나는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될까? 야, 오빠 나 한마디만 할게. 아까 털조개가 진짜 나 물어뜯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나 혼내줘. 주영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저 아까 나 증정부터 그래서 나 아까 먹방할 때부터 쟤 때문에 그래서 나 들어가 있던 건데. 아 쟤 때문에 기분 나빴었구나. 코트에 털조개. 아니,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자꾸 우악죽이잖아 나를. 나 왜 이렇게 싫어해. 아, 미안한데 진짜? 나 싫어하지 마.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어디 있어 그 새끼. 털조개. 주영아 닥쳐라. 저거 저거. 나 이거 미안한데 제발 그러지 말아줘. 가만 있어. 쟤 때문에 자꾸 거슬렸구만. 어딨노? 보여? 치킨 모아보기 하면 아실까요? 어. 여기 있네. 나도 안 와봐. 주영아 닥쳐라. 주영아 모름 좀 가만히 있어라. 아까 거 왜 없어? 이 친구는 저 상주하겠다. 왜 아까 거 없어 근데? 아, 아까 밥 먹기 전부터 그랬는데 나 친구는 등장부터? 아니 킥뷰 플러스가 필요한 친구네. 그럼 이게 진짜 민심과 천심을 살피는 그래. 임금님의 마음 아닐까? 그래 줬으니까 나한테 좀 잘해줘. 나 미워하지 마. 뭐가 그렇게 좀 서러운데? 저도 욕받으면 됐나요? 어? 아니 나 뭐지 계속 나오지 말라고 찌찌찌 왜 물어봤어? 쥐새끼가 빵 뻔뻔하게 시끄럽네 알았어 아 아프다 왜 이렇게 세게 때리나 너무 내가, 세 내가 나온다고 했어? 오빠가 오라고 했잖아 아 너무 세게 때렸다 방송에 방해될까봐 들어가려고 있으라고 했는데 너가 나오라고 했잖아 이 돼지새끼야 아니 밥 먹은 값은 치러야지 너 사탕 들렸어? 냄새 스윗하지? 응. 냄새 어때? 다음 거 진행해. 똥가루 튀었겠네 시발. 아유. 똥가루 말고 똥집. 우리 살토기가 똥집. 집이. 나이다. 나이다. 아니 방금 꼈던 국방은 약간 좀 약간 온도가 좀 있네. 약간 용접하는 느낌? 나오면 나올수록 그 엉덩이 골짜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약간 온난화를 상징하는 그런 빵구였어. 왜 그러고 살아? 응? 왜 그러고 살아? 바로 이거야. 아우 시발 진짜. 나는 시청자들에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방구까지? 그럼 방구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야 그랬구나. 코트 건강 상태가 이렇구나. 알지. 비밀이 하나도 없어? 그럼. 다음 볼게요.